안녕하세요. 게임리스입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9입니다. 이제 주인공 팀의 말발죠.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래도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. 근데 이 게임 그 처음 했을 때 그 이상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. 그 원래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장 보면은 표가 뭐지? 그 버리티 그 한 거에 그 두 명이 있더라고요. 원래 표가 두 명이었나 이 생각했어요. 그리고 이오리도 안 보였죠. 근데 그 표 그 두 명 밑에 그 밑에 있더라고요. 그 표하고 이오리가 그 어릴 때 그 오락기로 그 고르고 싶었는데 근데 그 히든 커맨드로 해도 안 골라줬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게 열린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조건이 참 힘들죠. 그 랜덤에서 그 나온 캐릭터를 그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라운드를 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오락기에 그 뭐지 이 게임 그 해킹판 그 했을 때 그 보스 그 고르는 재미가 있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. 신고키. 제가 풀어줄 거니까. 저거만 쓴다니까, 지금은. 오! 걸렸죠. 잘 가고.
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. 오. 잘 가고. 걸려주시고. 올해도 갑시다. 오. 아르켄 걸려주시고. 어 뭐야? 와. 아이 잡기, 이제 잡기 조심해야 돼.
저게 붙여온단 말이야. 와, 이거 너무 무거워서. 어? 오, 오지 마. 어, 뭐야? 알려주시고. 귀걸이 던지죠 중에 내가 먼저 쓰고. 자, 이제부터 지면 안 됩니다. 이제 히든보스 한 번에 만나려면 앉아야 돼요. 지면 안 돼요. 자, 이 페이지죠. 라운드 1. 매니아 키즈니 신고. 신고. 집한테 이기마스. 파이. 자. 아니야. 하나. 하나. 어이. 아. 하나. 하나. 어머이. 아이. 걸려주세요! 걸릴 리가 없지. 와, 저번에. 안 돼! 와. 와, 저 시사는 봐서. 와. 자, 지나네요. 자, 이제 히든 보스를 만납니다. 그 전작 주인공이죠. 그 쿠사노이쿄 일명 네스츠쿄. 여기선 네스츠쿄예요. 리얼쿄라란 네스츠쿄죠. 보죠.
필살기 걸려주시고 네, 구석이 불꽃을 이식받은 케인입니다. 오 마이 갓. 오, 야, 야, 야. 어? 야. 어. 근데 이거 저도 돼요. 저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어휴.